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한 달이 됐지만 일부 시설물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닌 태백시가 떠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귀한 암석과 광석이 시선을 모읍니다. 광산 갱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전시실까지 국립공원 태백산에 있는 석탄 박물관입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한 달이 됐지만 관리 운영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닌 태백시가 떠맡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뭐 기재부 보고 이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또뭐 돈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걔들은 노력하고 있다. 서로 끊는 단계죠. 객실 73개를 갖춘 태백산 민박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매입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민박촌 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니라 태백시가 도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립공원 사무소가 새로 생겼어도 기존의 도립공원 사무소를 없애지 못해 태백시 직원 90명이 여전히 근무 중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태백시는 해마다 운영비 8억 원을 계속 부담해야 될 처지입니다. 민박촌과 또 석탄 박물관을 우리 시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우리는 지정 부담을 안고 있죠. 시설물 두 곳의 자산 가치만 200억 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매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태백산의 한 지붕 두 살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